대박. 찜이 반가? 자, 네. 별 바로 증정해 주시죠. 너무 좋아서 기침이 나온대요. 그럼 어때요? 저도 있는데 네. 제가 반가워 설렘 하면서랑 지금까지 어떤 미얀마의 팬분이 계신데 네.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도 한국어로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쓰셔가지고 막 편지도 주시고 지금부터 글로벌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시킬 영어 스피드 퀴즈. 아~ 네. 네. 자, 일단 키워드는 저희가 속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 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다왔다 이거 나 무슨 나 등짝 한대 뭐. 다른 멤버들은 뭐 없어요? 저 있었는데 이제 베란다가 조금 가깝거든요. 옆방이랑 네. 이제 1학년 친구들이 간식을 되게 많이 가져왔었어요. 네. 몰래. 근데 이제 옆방에는 간식을 가져온 사람이 많이 없으면 이제 요 방에서 저희를 막 소리 질러서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욕을 막 전달해 줘서 먹고 그랬었어요. 전달, 베란다로 전달하면 저희가 밑에 뚫릴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쪽 팀부터 머리 한날 안 감고 팬 사인을 가기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네. 그냥 요즘 시대에는 드라이 샴푸라는 것도 있고요. 네. 파우더라는 것도 있고 네. 어차피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머리 냄새가 그렇게까지 날 것 같지도 않고요. 난다고 해도 머리에 뭔가를 하면 될 거고 팬사인회를 가는데 가버렸어요.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말한다고? 제 경험담인데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아도 드라이 샴푸 슥슥 뿌리면 완전 뽀송해집니다. 맞아요. 저를 설득하시면 돼요. 꼭 과자를 먹으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도 밀가루 말고도 초콜릿도 있고 젤리도 있는데 떡볶이도 쌀 떡볶이도 있어요. 한번 먹어야 돼. 고기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곱창도 있고요, 대창도 있고요, 차돌박이도 있고요, 갈비도 있고요. 그렇지. 그죠? 뒷덜미살도 있고. 그죠?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그래 함정살. 너무 맛있겠다. 나가서 기차도. 소시지 넣었어요. 만약에 밀을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먹을 때 소시지도 없고요. 진짜 그냥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가자.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아. 나 영어 못하는 것 같은데? black, it's a black bird. And it flies. 까마귀. And a pear. 까마귀. Or stomach. Is down. 까마귀가 배가 내려온다? No. Oh, blackbird fly. 까마귀가 나르면. And pear 배가. It's down.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자? 어머. 커피. 강아지. 10. 10. 10번. Punch. 배드 우오 뿌리 유니콘. 어? 나쁜 송아지 없는 게 뿌리다. 야! 정답이에요. 정답. A cold water under yeah. 어?